시작합니다. 임진란 모드 이어서 가죠. 마운틴 브리드 워밴드 임진란 모드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어디까지 했느냐, 왜 몽골에 있느냐, 발매를 잡았었죠. 발매 잡고 여기다가 장사하러 왔어요. 이제는 전쟁 게임이라보다는 상인 게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마 괜찮습니다. 자, 부하를 더 늘려서 발매를 칠지 아니면 그냥 칠지인데 온 김에 데려가자. 여덟 명 데려가. 제가 지금 공방이 우르가에 안 지었을 거예요. 가죠. 몽골은 도시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몰려있습니다. 3개 몰려있기 다 하고요. 도시는 없어요. 이렇게 정산대 들어오고 우르가나 둘 중 하나 올려야죠. 가서 발매 잡습니다. 명성을 올리는데 발매가 굉장히 좋죠. 레벨도 높고 수도 많기 때문에 전투력도 그냥저냥? 아, 조합은 좋은데 그거 살릴만한 AI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거지. 140명 대기시키고 보병만 앞으로 빼면 돼요. 보병만 앞으로 빼면 돼요. 두번 빼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아, 이 정도 언덕이면은 이거는 충분해요. 우리 기병은 어딨니? 기병 저기 앞으로 가야지. 자, 몽고마 내가 좀 써야겠다. 어, 야, 미안. 이거 좀 제거해줘. 말 안 죽었어. 아, 좋아, 저 잘하고 있어. 저 알아서 잡아야 된다. 야, 그거, 야! 좋아, 잘했어. 기병이 두 마리 있는데, 쟤는 껴서 늦게 오는 거죠. 이거 들어오면은 내가 찔러 죽이면 됩니다. 요렇게? 어우! 좋아. 검을 활로 바꿔서 제거해주고요. 검으로 바꿔서 이제 치기하고 때리고. 좋아요. 아하! 자동막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막아야 돼. 보고 막아야 돼요. 최고 난이도기 때문에 스치면 죽습니다. 자자자자. 임천수. 아, 130인데 아, 뭐 이 정도는 내가 죽어도 잘 받아낼 겁니다. 문제는 화살수죠. 화살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근데 진짜 저 기병 저 누구죠? 아, 누구 허락받고 말을 탄 거야? 아, 보바이구나. 죽었어. 좋아. 이제 공병도 근접 셉니다. 한 손목을 쓰기 때문에 그게 꿀리지 않아요. 턱도 되고요. 이 모든 특징은 무기별로 특성이 잘 짜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 좀 판타지적으로 짜여있죠. 예를 들면은 원래 네이티브에서는 양손 무기도 한손 무기 못지않게 속도가 빨랐는데 여기서는 양손 무기는 10정도 더 느려요. 네이티브 기준으로 하면은 좀 양손 무기 좋은 거는 99 나왔는데 여기는 도검은 양손 들면은 병행이 되는 거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손만 된 양손검은 더 느려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 게임 판타지 계열의 특색에 맞춘 것 같고 보통 검을 좀 검이 커도 한 손으로 휘두르는 것보다 양손으로 휘두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좀 불만이 있네. 양손 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병이 왜 이렇게 많지? 화력이 좀 안 나온다 했더니 다 죽어서 그랬네. 아, 보병 찌꺼기들은 죽어도 돼요. 보병들은 죽어도 그냥 보충하면 돼요. 돈 내고 사면 돼요. 근데 기병, 궁병은
보충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병이 약해진 다음에 처음부터 올려주면은 약한 애랑 강한 애랑 딜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올리기도 어렵고 병사 자체도 전체적으로 약해져요. 메인 딜을 담당하기 때문에. 근데 저 언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갈 때까지 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까지 다 가야 돼요. 쟤네가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좋아. 아, 이겼다고 저 만세 불러도 바로 끄면 안 돼요. 그 명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12명성 먹어주고 다 데려갑니다. 흉갑. 아, 이제 좀 좋은 거 나온다. 지금까지 연만 먹이더니 이제는 보바이한테 말을 주고요. 랜스 마첨도 한 손 일단 쓰고 장비 바꿔줍니다. 나쁘지 않네. 임천수 임꺽정. 아, 이게 말고 임천수. 아,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 좋아. 체력을 올려주죠. 얘는 체력 올리는 게 나아요. 어차피 얘한테 뭐 전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살아서 그냥 화살 한 방이라도 더 맞고 죽으면 돼요. 화살 한 방, 창질 한 방 몸으로 막아주면 돼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바래도 의미가 없어요, 쟤한테. 93까지 올라가네? 발매 잡는 게 확실히 괜찮은데. 110명. 이리와. 이리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보병 앞에 세우고요. 기병 아직 누워있는 상태죠. 보병이 꽤 되기 때문에 잘 받아낼 겁니다. 문제 저건데 내가 여건덕이라서 빨리 온단 말이죠. 근데 여건덕이 오히려 맞추기 쉬워요.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맞기 때문에 말 피해주고요. 마르게 헤드샷. 야, 좀 많다 기병이. 어, 좀 많다. 몽고 말이다. 마르스 내리고 가능한 투창 위주로 제거하는 게 좋은데. 아, 좋아. 나한테 어그로 끌리는 사이에 제거 되죠. 가는 거 잡아주면 좋아요. 잡을 수 있으면. 아, 얘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아니. 아, 싸워. 몰라. 아, 자. 아, 말에 탐으로써 피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죽었거든요. 아, 안 죽었어요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죽어. 끈질기다. 쉽게 안 죽지. 쉽게 못 죽지, 그치? 쉽게 죽지 못하지, 그치? 못 죽지, 지금. 지금 죽을 군번이 아니거든, 그치? 영혼의 싸움이야 이건. 잠깐씩 아니야. 아, 어제 좋아요. AI 수준. 막 뚫고 난리 났는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아, 잠깐만. 30짜리가 때려도 세 방에 죽는데 한 5짜리가 때리면은 거의 뭐 6-7방 맞아 죽는다는 건데. 답 없죠. 먼 거리 화력으로 높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기병이 안습이긴 한 게 뭐 제작자가 기병이 강하다는 거를 확실히 잘 느끼고 있네요. 왜냐면 어떤 모드든 기병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해도 결국은 기병이 제일 세요. 그 정도로 기병이 말도 안 되게 세기 때문에.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병이 방어구도 약하고
말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말 체력이 절반에 마갑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한 방 때리면 죽는데 보통 한 세네 대 때려 죽으니까 센 걸로도. 그래서 거기다 창병까지 추가해서 말이 공격을 넣기 전에 창으로 먼저 찌르는, 말을 완전히 차단시켰는데, 말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놨는데 궁병이 너무 좋아졌어요. 궁병 자체 숙련도는 많이 났습니다. 네이티브보다 낮은데 110으로 단기의 힘은 훨씬 높고요. 4부, 네이티브 기준 4였는데 여기는 6, 7 내요. 굉장히 높은 편에 말이 약하기 때문에 기병이 달려오기 전에 말에 쓰러져서, 어차피 쓰러지는 동안, 일어나는 동안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말이 많이 차단됐고요. 보병의 방패병이 위험한 편인데 궁병한테 방패가 없죠. 창을 드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세졌어요. 아, 장비 좋은 거 주네. 이 모드에서는 궁병이 짱입니다. 가장 완벽한 생물이죠. 보바이 레벨업하고 얘네가 안 싸우는 게 신기하다. 너 어떻게 저기 민첩 찍어야 되나? 민첩 찍자. 얘는 달인 올려줍니다. 님 걱정 올려주고요. 달인을 더 올리는 건 약간 좀 아깝고 방어수기를 올리는 게 좋은데 방어수 올리죠. 방어수 올리고 방패는 없지만 이제 주면 되니까 공실 창군 올려주고요. 나머지 올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올릴 수 있을 때 올릴게요. 번잡해지니까. 이거 팔고 포로 팔아도 돈 안 되거든요. 일단 가보죠. 가서 좀 보고 내가 하루 만에 킨 거니까 어디가 염색소가 있고 어디가 없는지 그 정도 파악을 해둬야 게임할 때 편하게 포로 나갈 테니까 좀 과두로 가죠. 음식도 사야 되고 돈을 모아서 음식까지. 아 좋아, 좋은 거 다 나오지. 여기까지 포로도 팔면은 천수 펠터 도적들이 아니라 제 시드들입니다. 허준은 굉장히 좋은, 이 게임에서 가장 쓸모있는 동료인데 2만원이에요. 못사요. 살까 이거? 어차피 저기 가면 돈 더 모아오거든요? 사자. 사서 그래 이거는 먼 나라 이웃나라 창은 보바해 주겠습니다. 좋아 완벽해. 이제 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방어술도 올리면 돼요. 오우 책을 읽어서 책 능력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는다고 해서 뭐 다른 책 읽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봐도 되겠죠. 이거 읽는다고 해서 막 몇십 배로 다 강해져서 막 다 때려잡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발매 잡는 동안 여기 쌓였을 테니까 여기는 병사 청소하러 옵니다. 명나라 방패 이런 거 말고 상품은 충분하잖아. 됐고 주막으로 가서 노예를 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때제때 팔아줘야지 새로운 노예도 들어올 수 있고요. 천지에서 팔 수 없으면 베이징으로 가야죠. 맵이... 아 베이징이에요 여기가? 현중으로 가야죠. 노예상인 좋아. 방패 안 샀으면 공방 하나였는데 돌아가는 길에 발매 잡으면 돼요. 발매가 재수 없으면 막 3,400씩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발매는 강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도 그거 몽고병 빼고 빼고 얘 빼라고 얘 그래 빼고 중국병사 데려갑니다. 어차피 왔다갔다 할 거면은 중국병사가 더 세요.
얘는 레벨 5부터 방패를 들기 때문에 생존력이 다르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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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온다 200 200 400 500 미친 게임이. 좋아. 팔랑군 처치하러 갑니다. 방패가 생겼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기병이 있어서 함부로 앞으로 못 가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조금만 가자. 아, 보바이 보내서 시간 끌게 해요. 아, 보바이 빨리 가. 아, 안 가는 것 봐. 영악한 놈. 그래. 잘했어. 충분해. 창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활로 제압해야 돼요. 좋아, 잘했어. 어, 좋아. 받아내고. 기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병을 조심해야 돼. 기병을. 아, 좋아. 잘하고. 창을 찌르고, 오케이. 기병 이제 없죠? 보병이죠? 오기 전에 활로 쏴줍니다. 아씨. 투창. 좋아. 아, 이거 아니야. 오는 거 잡아요. 오는 게 없어. 어, 좋아. 잘 봤어. 맞으면 굉장히 아픈데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좋아. 아주 잘 써. 완벽해. 어디 가니? 아, 왜 이렇게 안 죽으세요? 랩이 높긴 해도 정도. 아! 잠깐 안 본 사이에 게임 터질 뻔했죠? 지금 뚜벅이들만 제거하면 되는데. 화살이 아직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웨이브를 막은 게 아니라서. 한 번 막았죠? 두 번 막았, 두 번째. 기병까지 잡았으니까. 기병이 확실히 섞여 있으면은 화살 소비량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돌지만 해도. 아, 좋아. 들어와. 방패 든 남자야. 아! 방패 들고도 맞으면 안 돼. 오바야. 아, 어디야. 어, 뭐가 쏜 거야. 아, 저. 더러운 녀석들. 아, 안정감이 달라. 방패 체력 350이 내 체력에 고스란히 붙었어. 안정감이 달라. 템도 나름 쏠쏠하게 나오고요. 500원 받아주고요. 오, 160! 적당하죠. 아주 적당하죠. 그쵸. 아주 적당하죠. 따라오세요. 대기하는데. 다. 뒤로 가. 다 뒤로 가. 강을. 강을 건너오면 어차피 기병이 한번 멈추거든요. 그런 거 계산해서. 여기다 대기시켜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리 와. 다 이리 오고. 보병 이리 와. 아, 보바이는 출발하고요. 보바이는 항상 가서 싸우세요. 어차피 말 여기 쓰면은 내가 제거해도 돼요. 느려지게, 굉장히 느려지죠? 말은 그냥 잡으면 되니까. 지금 최적의 위치예요. 지금 최고입니다. 지금이 정점이에요. 역시 강을 끼는 게 최고야. 저 이거 올라오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올라오면 그 좀 갑자기 빨라져요. 가속력이 좀 붙긴 하는데. 아, 좋아. 완벽해. 정신 못 차리지. 이거 보병도 무리해서는 잘 못 오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교환됩니다. 좀 빠르다? 우리 팬티만 입고 빤스러 하는 애들이라서 좀 빠르네요. 중갑, 노중갑이라서 약간 빠른데. 좋아. 잘 맞춰. 이번에 두 번째 추가 병력이 나오고 이제 기병이 추가됐을 겁니다. 기병을 여기서 막아줘야 돼요.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은 넓지만 물에서 벗어난 다음부터 내 병사들 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화살을 맞추기도 좀 멀고 가속도 붙으면 좀 위험해요. 잘 제거해야 돼요. 아, 뭐 안 죽어.
좋아, 헤드샷 뿐이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깔끔해, 깔끔해. 기병 오죠? 네 번째 웨이브. 화살 슬슬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화력이 좀 약해질 거예요. 잘 잡아줘야 돼요. 마지막 한 발까지 열심히 싸서, 그래. 좋았어. 아니, 없으면은 뭐 보병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보병보다 약하죠? 스펙 자체가 낮기 때문에. 책정될 때. 말이 강한 만큼, 말의 장점만큼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소환사 같은 느낌이죠. 같은 캐릭터를 키워도 소환사를 키우면은 소환 스킬에서 찍은 만큼 전투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어디서 도망을 가, 씨. 죽을라고. 찌르고. 아, 찌른다 그랬는데 때렸네요. 아, 이 정도면 뭐 가서 잡으면 되지. 몽골 방패까지 있기 때문에. 몽골 방패가 있기 때문에. 아, 방패 있으니까 너무 안정적이다. 그냥 막으면 돼, 자동막기처럼. 아, 임진왜란 모드의 재미는, 아, 조선이라는 끔찍하게 약한 나라를 플레이하면서 말 같지도 않게 강한 사무라이와 싸워야 된다는 즐거움이 있죠. 제가 임진왜란 모드랑 다크소울을 같이 하는데 다크소울 10배나 어려워요. 네, 다크소울 보스랑 2대1로 싸워도 이게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아, 그 정도 아니고 2대1로 싸우는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두 개를 동시에 빼줘야지. 잘 걸러서 빼지기 때문에 잘 빼줘요. 위치 보니까 답이 없죠. 그냥 평지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줘야 됩니다. 비켜줄래요? 어, 좋아요. 야, 잘생겼다. 우리 저기 슬슬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래,